안녕하십니까? 박정진의 인류학 토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두 번에 걸친 어떤 선생님의 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인류학 공부를 다시 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최몽룡 선생님이라고 하십니까? 아, 예, 그분을 통해서 그 인류학 이론을 좀 많이 접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두 번에 걸친 선생님의 내용을 아주 감명 있게 들었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무교와 천지인 그리고 또 그것과 연관된 인류 문명에 관해서 뭐 예. 준비하셨다고요? 예. 예. 대충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하실 그래서 생각인가요? 그 지난번에 두 번째 이야기가 사실 좀 쉽진 않았어요. 예. 쉽진 않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어차피 또 이해해야 될 건 이해해야 되고 해서 조금 가긴하고 어려웠는데 예. 그것을 조금 더 그 공간적으로 예. 지구라는 그 공간 속에서 조금 이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교와 천지인 그리고 인류 문명에 관하여 그런 정도로 제목을 잡고 예.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예. 1강, 2강에 이어서 오늘 강의 소주제도 만만치는 않게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또 긴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또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럼 오늘 선생님 그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2강 때는 조금 그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또 용어들도 나오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강의를 앞으로 전개될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넘어야 될 산과 좀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 그 천지인 사상, 무교와 천지인 사상에 관하여 좀 공간적으로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좀 그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무자라는 게 사실 그렇죠.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원래 공짜죠, 공짜. 이 참 재밌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죠. 이게 인간이 있는데 왜 사람인 자 둘이 이렇게 양쪽에 있느냐. 참 재미있죠. 원래 그 언어라는 게 특히 뭐 상형문자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만은 언어라는 게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말을, 문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에도 뭐 영이 있다. 언어에, 그죠? 언어에도 영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정이죠, 언정. 말에도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항상 무자를 볼 때마다 아 말의 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하자면 언어 숭배자, 언어 숭배자가 또 많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걸 언어 숭배자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떤 언어 자체를 교로 보면 명교라고 이게 이름이죠. 이름. 언어라는 걸 뭐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름입니다. 그 언어 자체가 이미 영이 들어있다 하는 게 명교라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명교주의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신비로운데 원래 그 옛날에 무라는 것은 왜 이 공짜부터 시작했냐면 지금은 뭐 과학자들이 뭐 대단하지만은
옛날에 그 초기 그 고대 원시 사회를 생각할 때는 조금의 기술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철을 다루는 야금 기술이라든가 이런 또 뭐 예를 들면 활을 만드는 뭐 장인이라든가 이게 이 장인이죠. 이 장인과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공자 자체가 아 흔히 뭐 그냥 뭐 무라 그러니까 푸닥거리만 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그래서 이 공자인데 이 양쪽에 사람이 있는 거는 뭐 흔히 뭐 춤춘다. 사람이 춤춘다는데 또 재미있는 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게 이 그 선이 인간을 나타내는데 양쪽에 있다는 거 이것도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은 어차피 사고가 저 좌우죠. 그죠? 또 뇌도 좌뇌 우뇌 이래 있잖아요. 왼팔 오른팔 왼발 오른발 이래 있잖아요. 두 발로 서고 이런 게 그 심상치 않은 거죠. 함의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저기 전체가 이제 무당이 춤을 추고 또 그 무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 신탁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땅에서 사물을 다스리는 기술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하자면 이 주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술. 이거는 주문이죠. 주문.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말에 신의 말을 받거나 또 내가 말을 하는 기도하는 주문이죠. 주문. 이 술은 말하자면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예술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그 아트라는 거예요. 아트. 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무당들은 어떻게 말하면 그 기술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트란 말이 우리 흔히 뭐 학창시절 보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트는 그 지금 입장에서는 예술입니다. 원래 그 당시 예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기술. 예술은 길고 가이가 기술은 길고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래 이게 아트라는 게 기술입니다. 기술. 이게 이제 발달해서 이제 예술이 됩니다. 예술. 이게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관계를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무자 속에 그 함의가 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무교라는 게 언제부터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드러났느냐 이걸 생각하면 이제 학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흔히 뭐 원래 그 인류학자들은 뭐 무교는 원시 종교, 뭐 유불선 기독교 이거는 고등 종교 이렇게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문명인의 입장에서 원시 종교, 고등 종교 나누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원시 종교, 고등 종교가 없어요. 사실은 편의상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무교가 종교의 원형으로서 지구상에 어떻게 발생하고 정착했냐 이런 걸 이제 따지면 좀 그 공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지구를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인이 되죠, 그죠? 지구인이 되죠, 그죠? 지구 속에 사는. 아시다시피 그 인류학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상식화된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그 현생 인류가 태어나서 살기 전에 이 지구에는 말이죠. 빙하기라는 게 있었어요, 빙하기. 예, 흔히 뭐, 그, 글레이셜 에이지라고 그래요. 얼음이다, 그죠? 그죠? 빙하기. 말하자면 지구가 빙하 얼어붙은 시기가 있고 또
빙하가 녹는, 녹아내리는 간빙기가 있어요. 간빙기, 빙하가.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 갑니다. 번갈아 갑니다. 대체로 이제 빙하기는 한 그 100만 년 전부터 해서 이 빙하 간빙기가 10만 년 단위로 교체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빙하를 날 때 이제 그 뭐 이래서 그 사기 네 개 단위로 이제 빙하 간빙기가 지났다고 하죠. 그 한 단위보다 80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이게 뷰름 빙하기라는 뷰름 비로 읽죠. 뷰름. 뷰름 빙하기. 뷰름. 요거 리스. 리스 빙하기. 민델. 그게 이제 귄츠 이렇게 이 네 개의 빙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빙하기 감이 10만 년 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기비 제일 마지막 이 빙하기에 빙하가 지나고 뭡니까? 빙하 다음에 간빙기가 오죠. 우리가 지금 뷰름이 간빙기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적으로 빙하와 간빙이 이제 교체되는 사이에서 제일 마지막 사기 뷰름에 이제 그 빙하가 지나서 그 다음에 간빙기가 근데 여기 좀 따뜻해질 때죠.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 뭐 이 대체로 보면 좀 10만 년 전 뭐 흔히 11만 년 전이 합니다만 10만 년 전에서 뭐 1만 2천 년 여기서 마지막 빙하가 되고 이 요게 1만 2천 년에 이제 끝나서 간빙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빙하기를 거쳐 가지고 이 간빙기 좀 따뜻해졌을 때 이제 인간이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긴 뭐 지질학적인 긴 역사 우주사 뭐 지질학사 이런 걸 떠나서 봐도 뭐 기껏해야 한 만 이천 년 정도가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사는 것처럼 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그 오늘의 우리가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귀한 존재죠. 이 1만 2천 년 전, 만 년 전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살기 시작한 것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인류 조상들입니다. 그런 이 지구적 의미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게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제 인간이 그 문화인이 되어가지고 문화를 이제 소위 그 문화라는 게 이제 뭐 문화 문명을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게 그러면 마지막 빙하기에 물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수면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해수면하고. 그래서 흔히 뭐 성경의 홍수 신화라든지 뭐 성경 아니어도 뭐 홍수 신화가 뭐 다반사입니다. 옛날 고대 문헌을 보면 그게 이제 아마 이 빙하와 간빙기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따뜻한 기가 되면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빙하가 녹으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그럼 해수면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도 약간 뭐 일본 침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바로 이제 그 그 해수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갔을 때 해수면이 마지막으로 크게 올라갔을 때 이것도 뭐
작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는 반복이 많아요 안에. 빙하기 안에도 또 추운 빙하기 안에도 또 그 빈강기라 해가지고 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변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해수면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면 인간이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답은 간단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물속의 존재가 아닌 이상, 뭐 물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닌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지구적인 얘기를 하냐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높은 곳은 고산이죠. 그죠? 고산, 산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흔히 뭐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 이것도 그쪽으로 보면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게 뭐 성산, 신성한 산 아닙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발음한 게 에베레스트입니다. 그 사실 의미는 신비로운 성산 그런 거죠. 우리 뭐 백두산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에베레스트가 높다라는 거 알고 좀 전반적으로 고원지대는 뭡니까? 파미르 고원. 이쪽 일대에 아마 사람들이 모여 그 해수면이 올라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에 안장기기 위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 고산의 고산 신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이 땅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땅 중에 가장 하늘에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땅 중에 가장 하늘에 가까운 곳이 이 산이죠. 근데 각 지역마다 다 자기들 산이 있잖아요. 그 뭐 우리도 특히 우리는 뭐 4분의 3이 산이니까 산이 있죠. 이 산 신앙이라는 게 왜 있느냐 하면 이 산 위에 있는 하늘, 그죠? 이거는 뭐 땅이지만, 땅에 솟은 거지만은, 이 결국 하늘과 산은, 산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이게. 높은 곳이죠, 산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합치면 뭐 천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천산이 되죠. 결국은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흔히 뭐 1월 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1월 성신. 1월 성신이라고 했잖아요. 1월 성신. 그러면 해, 달, 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말하지만 사실은 말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인간이 사는 그 삶의 환경으로 봤을 때 신앙이 뭐냐? 1월 성신밖에 없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산신앙이라는 것은 1월 성신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개 낮은 지역이 시장으로서 저자가 되기 때문에 성스럽진 않죠. 시장이라는 게 속스러운 것도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뭡니까? 산은 성스럽다 이거 항상. 이게 구조가 간단한 겁니다. 산은 성스럽다 느끼죠. 에베레스트도 그 의미는 성산입니다. 그쪽 발음이 에베레스트죠. 성산이도. 우리 백두산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백두산을 성산으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는 곤륜산, 그 다음에 그 좀 더 왼쪽으로 가면 또 천산산맥 있죠, 그죠? 천산산맥, 곤륜산, 우리는 백두산 이렇게 나가는데 다 성산입니다. 산은 성스럽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보면 시장, 이건 시장은 어떻습니까? 속스럽죠, 그죠? 요런 이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은 이제 속스럽죠. 요즘도 이래 보면 그 도시인들이 이제 주말에 도시에서 찌든 먼지를 좀 털어내고 인간의 본래 본성을 찾고자 할 때 어디 갑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산에 가지 않습니까? 산이 뭐 가장 돈이 적게 들고 가장 그 건강을
정진하는데 뭐 제일 좋다 그러잖아. 그리고 산에 가면 자연 원시적인 모습, 원시림도 만나고 이래서 그 인간이 치유를 한다 그러죠. 치유를. 산이 결국 치유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흔히 그 우리가 1월 성신이라 하는데 바로 지금은 1월 성신이지만 이걸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물론 태양, 달도 옛날도 뭐 중시했지만 사실은 옛날에 제일 문제적인 성신입니다. 성신. 그 다음에 성신이고 월이라는 것은 하나의 흔히 이 한문으로 말하면 육체를 나타냅니다. 육. 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살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태양만 있었으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체가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순서대로 합니다. 별이 생겨야 우주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이 생겨야 육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뭡니까? 일이 나오면서 쉽게 말하면 이 생활이 되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일상이 되는 거죠. 생활. 일상이라는 게 있죠. 일상. 일상. 너무 단순한 구조죠. 그죠? 달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달월자는 물을 나타내고 이건 날일자는 화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수와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신을 신앙하는 게 이제 흔히 뭐 북두칠성 이 아래 이제 북극성은 물론입니다. 그죠? 북극성. 이 신앙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아, 별을 처음부터 신앙한 거죠. 1월 성신 거꾸로 성신 월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문명화 방향입니다. 지금 문명화가 되면 고등종교라는 건 되게 바로 태양을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간에 사실은 다 저 태양을 중시합니다. 물론 이제 태양을 중시하는 이면에 이게 있죠. 성신이란 게 북극성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교라는 것은 이 북두칠성 신앙과 신앙을 이제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고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두칠성. 그래서 그 북두칠성은 그 흔히 뭐 북두칠성이라는 별이 내 북두칠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북두칠성은 북두칠성을 모르죠. 지는 지대로 별이 떠 있는데 인간이 별을 연결해서 북두칠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북두칠성은 북두칠성을 몰라요. 그냥 지대로 떠 있는데 가까이 있지도 않아, 그 별이. 어마어마한 거리 차이로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땅에서 보기에 요래 국자 모양으로 된 것들이 하나 모여서 뭐 계절에 따라 추나 추동에 따라 국자 자루가 움직이고 그게 하늘 시계가 된 거죠. 그죠? 북두칠성이라는 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신앙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고대인에게는 하늘 시계입니다. 시계. 추나 추동. 추나 추동을 알 수 있죠. 추나 추동. 그래서 밤에도 별을 보고 다 알아내죠. 추나 추동, 시간 이런 게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이 북두칠성 신앙이라는 게 괜히 뭐 그냥 비과학적으로 뭐 야 할머니가 뭐 그냥 북두칠성 신앙한테 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과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하늘 시계였고 추나 추동 또 시간의 문제를 다 해결했던 그 하나의 그 중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북두칠성이 자기들이 북두칠성 모른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문화화된 거죠. 별자리가 이래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문화화한 겁니다. 북두칠성 자기가 뭐 그렇게 지시한 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죠. 구성한 거죠. 그게 마침 어떤 계절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하늘에서 도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니까 하늘 시계가 됐고 그것이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삶의 중심. 그게 인간이 삶의 중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신앙이 이제 나왔고 북두칠성 신앙이 그 다음에 달신앙과 더불어 또 1월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신앙이 이제 파미르 공원과 에베레스트가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니까 가장 사실 가까운 곳이야. 내가 어떤 그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 에베레스트 가서 그 보통 카일라스 산이라고 이제 그쪽에 말합니다. 우리는 에베레스트 카일라스 산인데 거기 가면요 정상에 올라가면 별이 말이죠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가 갑자기 자기가 갑자기 꿇어 앉았다는 거야. 별이 너무 밝아가지고 깜짝 놀랐. 그게 이제 바로 무당과 똑같은 겁니다. 뭐 하늘 중심 삶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 별을 문화화한 게 북두칠성입니다. 별이 북두칠성이 된 건 아니죠. 인간이 그렇게 문화화해서 구성한 거죠. 그래서 막상 가보면 정말 공기도 좋고 별이 막 그냥 바로 눈 위에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저절로 그 경배가 되고 꿇어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과학적으로 또 뭐 어떤 기운 행동을 하는 건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산 중에 최고가 이쪽이고 근데 이러한 성산 개념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이동에 따라 그 역사적 이동에 따라 자기가 옮길 거 아닙니까? 옮겨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또 그대로 그 북두칠성과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구조 산과 별 자기 이 땅과 이 구조를 만들어내서 신앙을 이제 갖는 게 그 무교죠. 우리나라 무교도 바로 저런 그 구조입니다. 구조의 변형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도 보면 아주 그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정말 에베레스트를 가봅니다. 그 가보면 다르대요. 그 전기를 받는 게. 그래서 그런 그 여하튼 그 북두칠성 신앙과 더불어 무교가 있고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다고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 전번 시간에 이어서 무교라는 것이 천지인과 그 연계된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다르게 어떤 확산을 해서 그 지구의 어떤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이렇게 좀 우리 삶과 문화 문명하고 연관이 된 어떤 그 과정을 짧은 시간에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배우는 차원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께서 무당을 기술을 보유한 그 존재 이렇게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또 인류의 문명이 사실은 그 10만 년에서 1만 2천 년 사이에 어떤 그 이 지구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이 빙하기가 녹는 과정에서 그 이제 또 본격적인 어떤 우리의 그 문화 이런 것이 뭐 비롯됐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학적으로는 1만 2천 년 정도면은 우리가 후기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가면은 1만 년 정도 되면은 바로 2천 년이 경과했지만은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그 빙하기가 막 이제 좀 풀려가지고 좀 인간이 좀 살만할 그 즈음에 소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연모를 그 도구를 좀 더 이렇게 쓰임새 있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그 이 무당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제 또 고고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은 1만 년, 1만 2천 년이나 1만 년 사이에 우리 인류의 그 문화가 태동됐을 때 그 최초의 기술자는 혹시 무당이었을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후기 구석기 내지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 무렵에 그 뗀석기가 됐든 간석기가 됐든 연모를 개발한 사람들은 혹시 무당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참 그 매력적인 예. 질문인데 예. 사실은 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할 때는 예. 이게 무당적 기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니까 강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뭐 기술이 대단한 기술은 아니니까 그냥 그 기술자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술은 기술인데 적어도 기술이라 그러면 청동기 정도, 동을 다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도 구석기 시대도 석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뭔가 힘을 가졌을 것 같아요. 뭔가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뭐 꼭 이제 유출을 해서 출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술 단계가 석기 단계이기 때문에 막 이 샤만과 직접적으로 막 연결시키기는 좀 그래요. 대체로 샤만이 이루어진 것은 뭐 청동기 시대 정도 돼야 그래도 동기술을 다루는 정도 돼야 기술이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원료를 따져보면 무자 속에 이미 그 기술자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간이 굉장히 그 뭐 이데올로지 이데올로기적 인간이라고 보는데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그 이데올로기의 이면에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아무리 힘도 없이 내가 뭐 왕이 되려면 누가 알아줍니까? 당신이 어째 왕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면, 그러면 어떤 도구의 내 힘에 의한 강제력에 의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죠. 지배자가 지배자라는 게. 그래서 그 무라는 것도 그, 이제 그게 그것과 연관지어 보면 이제 초기 그 왕들을 지금 킹이라고 하기 전에 되게 샤만 킹이라고 그랬어요. 그 샤만 킹이라는 건 이제 부족 국가 시대 국가가 되기 전에, 고대 국가가 되기 전에 부족 국가 시대 또는 뭐 부족 연맹체 이럴 때 샤만 킹이라거든요. 그게 뭐 샤만 킹뿐만 아니라 샤만 퀸도 될 수 있죠. 그때는 꼭 남자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샤만자를 붙일 때는 그 재정일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재정 분리 시대로 들어가면서 왕조 국가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그 샤만이란 게 그래도 가장 그 정치적 힘을 썼을 때는 아마 재정 일치 시대에 속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제 경계라는 게 조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연속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속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샤만 킹에서 킹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무라는 게 단순히 뭐 하는데 비는 주무만 하는 직업이 아니고 기술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나중에 분화하면서 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직분과 왕 통치를 할 왕이 이제 분리되죠. 그게 이제 재정 분리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제사장 같은 신녀 신에한테 제사를 지내는 직분이 있었어요. 왕은 또 별도로 있었지만 거기 그 전에는 또 하나였다가 이제 분리되고 이렇게 되어 갔던 겁니다. 그 샤만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래 원형적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권력 정치적으로 보면 또 그 권력의 모습이기도 하죠. 샤만이란 게. 그게 요즘 이제 무속이라 그러면 뭐 요즘 무당이라 그러면 아주 뭐 오히려 더 반대 비권력자의 전형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 비권력자의 모습으로 나온 게 제가 뭐 그 석사학위 때 이제 공부를 해보면 뭐 화랭이 화랑 화랭이 이렇게 막 이제 천한 계급처럼 천민 계급처럼 보죠. 광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광대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천한 계급으로 쓰지만은 광대란 글자가 대단한 겁니다. 넓고 크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옛날 그 샤만킹이나 퀸이 샤만킹이 광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것이 전해 내려오는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진 거죠. 뭐 그런 생각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재미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진전이 되면서 예, 예. 세분화될 때 좀 그렇죠. 예, 깊은 예. 주제로 다뤘으면 더, 예.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재미난 그 설명이 있었는데 그 이 지구가 굉장히 그 이 뭐랄까 그 얼음 그러니까 빙하가 이제 그 풀리면서 그 얼음물이 이제 그 이제 녹으면은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급격한 그 이 물의 증가, 해수면의 어떤 그 상승을 인해서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그 가는 데 있어서는 사방에 있던 저지대 사람들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현장으로서 그거를 그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와닿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처음 그 느낀 건데, 그런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우의 어떤 그 시기, 예정되지 않은 어떤 만남의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초대하지 않는 그 손님들이 많았을 때 기쁠 수도 있지만은 의외의 어떤 다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시원적인 어떤 그 갈등의 어떤 그 계기가 혹시 거기서 마련된 건 아닌가? 그게 물론 이제 그 고산지대에 가면서 만났어요. 예, 이제 예. 일단 먹을 것도 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고산지대에 올라간다는 건 인류로서는 그 위기 상황입니다. 예, 예. 많은 인구가 죽게 예, 돼요. 죽게 예. 되고 겨우 생존, 서바이브 한다는 의미죠. 살아있는 사람은 구살식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인류의 갈등 요인이 많죠. 뭐, 그 흔히 성서에 누굽니까? 그 카인과 아벨, 뭐 이런 걸 등장시키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사피엔스, 인간, 지금 호모 사피엔스를 논할 때, 인간이 굉장히 그 무섭습니다. 말하자면 호모 사피엔스와 대결하는 인종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종이나 뭐 다른 어떤 그 뭐 인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인원이죠. 그 유인원이나 또는 뭐 인종이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유인원이나 원인 가운데 사피엔스와 대결하는 건 다 죽었어요. 그게 지금 없죠, 지구상에.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제 구인류, 소위 화석 인류를 발굴하면서 드러났는데 대충 그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아마 소위 그 사피엔스 종과 같이 살았을,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멸종당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저도 뭐 아까 종교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인간에게 의심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심. 그 의심은 인간이 멸종과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을 살게 한 것이 또 그것이고,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이 그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절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적으로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게 있는 거죠, 인간한테는. 사고가. 그게 나중에 절대 신앙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과학도 나온 거, 절대. 그래서 그 혐의가 많죠. 그러니까 특히 네안데르탈인도 그렇고, 그 앞서 가면 네안데르탈 이전에 오스트랄로피데쿠스라는 그 소위 그 인간과 그 프라이미드 영장류 사이에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인간에 가깝게 얘기했지만 호모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시원적이니까. 오스트랄로 피데쿠스죠. 그게 동쪽에 있는 원숭이, 오스트랄로 동쪽 피데쿠스 원숭인데 그 오스트랄로 피데쿠스 가운데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로바스트와 아프리카누스가 있는데 로바스트는 말하자면 네안데르탈리처럼 신체가 건강하고 그런 그러니까 머리는 좀 약하다 그럴까. 아프리카누스는 아주 신체는 좀 작은데 머리가 좋대요. 아프리카누스가 로바스트를 멸종시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살인자, 살해, 그럼 살인자리보다 살해적인 사고를 하는 종이죠. 특히 적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전쟁으로 발발하는 겁니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적을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때는 뭐 한 사람 뭐 그냥 다치기만 해도 범죄로 해가 이게 뭐 그냥 수감되고 하잖아요. 그 전쟁에 가버리면 완전 이제 딴 세상이 되는 거죠. 룰이 바뀌는 겁니다. 일상이 아니죠. 일상이 아닌 죽음의 이제 페스티벌이죠. 죽음의. 죽음의 페스티벌 갔을 때는 죽이는 게 오히려 정입니다. 그래 우리가 뭐 영웅홀이라는 게 사람 말 죽이면 영웅홀 된다는 이야기 있듯이 그러한 그 일종의 본성이랄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인간을 회고해 보면 오히려 적이라고 규정되었을 때 또는 뭐 악이라고 규정되었을 때 상대방을 살해하는 그 살해자의 그게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이저가 쓴 그 황금과지 이런데 보면 그 왕도 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왕도 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왕은 잘못하면 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경배하잖아요. 숭배하잖아요. 숭배하는 것은 동시에 살해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토테미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숭배했기 때문에 살해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 숭배했는데 너 책임을 못했어. 미션을 이루지 못했어. 이렇게 해서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숭배와 살해는 동시적으로 있는 거죠. 그 토테미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된 동물을 토템으로 해가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숭배를 하지만 그것 또한 인간이 또 그 숭배한 동물들을 죽이잖아요. 죽이는 게 또 정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숭배와 살해. 뭐 살해는 뭐 그게 이제 희생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또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숭배한 것은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 숭배와 살해는 이중성 속에 있고 그것이 어쩌면 일상화된 게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제사 공간은 이제 일상 공간은 좀 달라져요. 달라지지만은 일상 속의 제사거든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제사 날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비일상과는 다르죠. 일상 속에서 작은 하나의 그 비일상이죠. 그때 이제 제사에 이제 희생물을 쓰잖아요. 희생물을. 그러나 그보다 더한 거는 바로 숭배하는 대상은 살해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그 역설적이지만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게 사실 하나입니다. 아, 선생님. 그 생각할수록 너무 재밌네요. 아, 예, 다행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 잔설이 쌓여 있는 그 에베레스트 같은 일부 고산 지역, 설산 지역이 예, 우리 눈에 지금 가려져 있지만은 만약에 그 눈들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비록 광범위한 지역이지만은 조사 인력들이 충원된다는 가정을 해보고, 그래서 고고학적인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아주 그 1만 2천년 전후 사이에 있었던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아주 오래된 시원적인 어떤 삶의 흔적들 이런 것이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뭐
비단 에베레스트뿐만 아니라 조금 그 고원지대, 파미르 고원지대도 가능하고, 지금 자꾸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녹고 있으면 그 밝은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나는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빙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첫째로 썩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인류 가운데서도 좀, 특히 알프스 있죠, 알프스. 예, 예. 알프스에서 이미 발굴되잖아요. 조금 정확성은 그런데 알프스에서 뭐, 그때 루시인가 뭐, 그 발굴이 됐잖아요. 알프스 쪽인가. 루시는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예, 아, 예, 북아프리카. 예, 예, 아, 북아프리카. 예, 예. 잠깐 그랬는데. 예, 예. 여튼 간에, 예. 이 세계 전 지역에서 예. 충분히 그, 예. 그 얼음, 예. 눈과 얼음에 덮인 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의 그 올드바이 계곡이나, 그 소위 요즘 그 탄자니아, 탄자니아 쪽인데, 그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바삭 마른 지역, 또 안 썩으니까 나올 수 있고, 아주 빙하 지역, 안 썩으니까 나올 수 있죠. 충분하게 앞으로 고고학이 이제 고고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생각지도 않는 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 인간의 역사가 원시이지만은 그 원사라 하기도 하잖아요. 원시이지만은 그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집단, 그 모집단의 수, 그 소위 그 파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게 생태학에서는 파퍼레이션이 개체군입니다. 우리가 인구라 그래요. 파퍼레이션. 인구라 그러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개체군이에요. 개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군, 그래서 군이란 말이에요. 개체를 합한 게 군인데. 그걸 우리가 흔히 지금 인구로 쓰는데, 그 인구가, 개체군이 이제 커지잖아. 커지면서 이 국가 가부장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이제 권력이 이제 정치 권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개체군이 작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개체군이 작았을 때는 간단하게 말하면 말이죠. 지금은 뭐 인구가 많아가 뭐 지금 뭐 100억이 뭐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인구가 뭐 전체 지구 전체 인구가 뭐 5천만도 안 됐다. 지구 전체 인구가 5천만도 안 됐다. 이런 시기도 있었으니까, 그게 헛돼지 옛날에는 뭐가 제일 숭배의 대상이 되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가 살다가, 뭐, 옛날에 또 생명이 짧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 죽으면 어떻게, 자기 애고를 어떻게 그 전수할 수 있어요? 남자는 여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공장 생산에 생산 프로덕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프로덕션 여자가 애 낳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애를 낳는 여자는 신이야 바로. 그게 신이야 신. 뭐 아하. 중요하니까 뭐 여성이 아니고 신이야. 아 여성과 신이 관련이 돼 있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사제가 있고 또 여신이 있는 거죠. 여사제가 여신을 섬기다가 나중에 남사제가 남신을 섬기는 거야. 아하. 그게 목의 모종, 목의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바뀌는 게, 여사제, 여신 구조가 남사제, 남신 구조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막 똑, 천편일적으로 꼭 그래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올라가면, 그 목의 사회의 그 유물들이 많이 드러날 거로 보고 있어요. 예, 예. 특히 뭐 요즘 그 우리 그 중국의 그 홍산 문화 우화량지 아 그렇죠 예. 우화량지 그 홍산 문화 보면 이제 여신의 얼굴 모양도 나오고 하는데 예, 예. 그 인류의 그 원형 문화 아, 그런 것들 이제 볼 수 있죠. 하여튼 여자가 생산하는 것이 최고인 거야. 지금은 좀 다르죠. 예. 공장 생산이 최고지만은. 요즘도 좀 달라지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여자가 애를 안 낳으니까 후진국에서 여자를 수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지구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자는 애를 안 낳으려는 거야. 문명화될수록 여자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애를 낳는 걸 겁을 내요. 이거 사실 겁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누가 애를 예전에 출산하다가 죽는 여성도 많았잖아요. 누가 애를 낳아주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래 가다가는 공장에서 애를 생산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싶어요, 여성이. 그런 식으로 리프로덕션 신앙에서 그거는 여성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프로덕션 신앙으로 바뀐 게 이제 고도로 발달한 오늘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어요, 페미니즘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처음에 목에 이제 목의 사회라고 반드시 목권 사회는 아니야. 예. 근데 뭐 북의 사회보다는 목권이 강했죠. 애를 중시하는 그 중시하는 애를 낳아주니까 아무래도 뭐 권력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 말하지 권력을 휘두른다, 지배한다는 개념은 아니야. 숭배하는 거지. 그래서 목에 뭐 목권 사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북의 북권 사회로 바뀌죠. 북의 북권 사회가 바로 국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국가 사회로 가면 이제 사실 생각보다는 여자가 불리한 입장에 됩니다. 왜냐? 어떤 여자라도 남자에 소속됩니다. belong to. 소속된다는 건 소유물이야. 간단히 말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예 계급하고는 다르죠. 뭐 예를 들면 나의 마누라인데 나의 아내인데 내 자식을 낳아주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노예처럼 취급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소속될 때 중요한 거야. 나에게 소속된 노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럼 소속되지 않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그건 의지할 곳이 없는 이제 소위 그 창기가 되는 거지, 창기. 그래서 뭐 그런 건 또 별도의 문제로 또 이게 창기와 무속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또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무속이 타락하면서 이제 무속과 창기가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거에는 목의 목권 사회 때는 여성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아요, 여자들은. 남자처럼. 휘두르지는 않지만은 권력이 있는 거죠. 가부장, 국권 사회에 가면서 이제 그 남자의 소속 배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빌롱스, 그 소속물이죠. 소유물이죠. 예. 그래서 그 남자에 소속되지 않는 여자는 바로 천천한 이제 신분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가집 여성도 뭐 집을 나가서 뭐 어디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창기가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무속의 그 뭐 일종의 그 비권력화, 그래 무속이 권력의 주변부로 밀려나잖아. 샤만 킹일 때는 중심부인데 주변부로 밀려나잖아. 예. 그 다른 고등 종교가 이제 그 중심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속이 밀려나면 주변부 밀려난 거는 뭐야? 그게 바로 그 밀려난 여자와 같은 거야. 그 남자에 소속되지 않는 여자와 같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무속인과 이제 창녀라는 게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같은 건 아닌데, 그 연결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대 원시의 유적이 많이 발견될수록, 목에, 목군 사회를 설명하는 힘이 이제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는 설명이고 많은 어떤 그 사고를 요하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과 견주어서 이제 하나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그 무당 내력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한문으로 써 있는데 또 부분마다 이제 그 이 무속과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무당 내력이 오래된 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의 서대석 교수님께서 이거를 좀 그 해제를 쓰셨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책이지만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시원 문화를 좀 알게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단군왕검 이후에 그 왕위를 이은 분이 부르단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르단군이 워낙 그 정치를 그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세상을 떠나자 소위 부르단지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단지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핵곡식이 열리면 그것을 담아서 그 일종의 그 리추얼, 제의를 지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일종의 시원적인 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 무당 내력에 그 한자로 그 내용이 써 있는데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그 부르단군 시절, 부르단군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부르단지를 만들어서 그 이루어진 어떤 그 기념 제전에 그 주된 그 행사의 주도자가 노성한 여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성한 여인,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여성이 집전에 따라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사가 써 있는 그 책 제목 자체가 무당 내력이듯이 우리 한민족의 그 소위 이 무당의 그 연원이 단군왕검의 맏아들인 부르단군이 돌아가시고 일어난 일정한 그 저기 기념 세르모니에서 파생됐 연원됐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충분히 이제 그 검토해볼 만하죠. 남자가 집전한 게 아니라 고성한 여자가 집전했다고. 그래서 대개 보면 네. 우리 그 신라 시대고 후대만 하더라도 예. 그 제전을 집전하는 네. 뭐라 그럽니까? 여신이란 거 모르죠? 뭐 신녀, 예. 신녀라고 그래요. 예. 여신이 아니고 신녀라죠. 예. 신을 모시는. 신라에서 가장 최초의 신녀가 저기 박혁거세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바로 그런 예. 그 신녀라고 그래요. 예. 예. 여신이 아니라 예. 신을 모시는 예. 신녀인데 예. 그거는 뭐 제사 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그 남자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가져가는 거지만 최초에는 여자였듯이 아마 출계도 그 모계가 자연스럽게 모계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죠. 인류학에 그 라빈 팍스라는 그 인류학자가 있는데 가족 패밀리를 구성할 때 여성 그 어머니와 자식은 실선으로 해요. 이거는 직접적이라는 거죠. 아버지에서는 점선이야. 아버지는 별로 직접적이지 않아. 아버지는 없어도 돼. 어떻게 보면 애를 배게해주고 없어져도 가족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모자 관계를 이제 탄탄한 그런 가족의 그 일종의 뭐 세포라 그럴까 가족 단위로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주장을 하듯이 예. 예전에는 남자들은 뭐 그 패밀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이것도 좀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핵가족이 중심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제 부모, 자식 간이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남자가 사냥 나갔다 돌아오지도 않고 뭐 이제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전쟁하다 안 돌아오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예. 남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모계사회 지금 조사에 의하면 그 어머니와 자식의 라인, 그 모계를 중시하고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 남자는 외삼촌이잖아요. 예. 모계 외삼촌은 실제로 그 속에서 남자가 하는 역할을 하면서 계통만 아닌 거야. 근데 거꾸로 실권은 또 외삼촌이 가지고 있어요. 남자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계를 보존하는, 뭐 호위하는 그런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외삼촌이 그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보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어디 있어요? 모계에는 변두리가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아이를 애고로 봤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어머니가 있고, 외삼촌이 있는 거야. 내 아버지는 어디 있어? 남의 집에 가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라는 것은 모계사회의 변두리 인생이야. 매일 그 주변 경계인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말이야. 오늘 뭐 마누라 보러 갈까? 그러면 마음대로 대도 안 하고 말이야. 예. 그리고 또 마누라라는 개념이 사실 약해요. 아내라는 개념이 약하다고. 그리고 모계사회는 보면 여자가 이래 있으면 그 집단 구성원이 이래 보면 요즘 나야르족 같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 여성이 있는데 먼저 들어가면 여자가 싫다 하면 뭐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싫다 하지도 않아. 어떤 남자들이 딱 들어가면 깃발을 꽂아요.
그럼 여기 남자가 들어갔다는 신호야. 그럼 아무도 그걸 못 들어가. 그날 밤에 이제 그 남자하고 지내는 거야. 그게 요즘 관념으로 뭐 웃기지만은, 여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남자라는 그 복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걸이란 것은 본래는 권리가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부권이 생기면서 거꾸로 권력이 돼 생각해. 부권이 생기면서 그러면 모계 사회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목걸이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게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 엥겔스가 그 가족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에 관한 저술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이 우리나라의 고남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충청도의 그 서해안 그 해변 마을인데 거기서 발굴된 그 뼈가 있는데 인골이 그 신석기 후기의 뼈인데 그 관련 학자들이 그걸 동의원소로 그 분석을 하니까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에는 그 저기 인골 분석을 하면은 대략 10년 이전에 이 당사자가 어떻게 그 식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콜라겐 뭐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고남리에서 발견된 인골이 그동안 그 이 식생활을 했던 것이 그 뼈가 묻힌 곳은 해변인데 10년 동안의 그 저기 이 어떤 그 이 생활 어떤 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혀 해변이 아닌 내륙형 식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남리에 묻힌 당사자는 사실은 10여 년 전에 해변이 아니라 내륙에서 살던 사람이 그쪽 해변으로 와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게 해볼까 할 건 없을까라고 떠돌다가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그 흥미있게 고민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 그 까마득한 상고시대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맘만 먹으면 결혼하고 뭐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아무나 가정을 이룬 게 아닐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선사시대에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물질 문화를 확보한 사람들이나 겨우 혼인을 맺고 뭐 이렇게 그 가정을 꾸린 거지 어지간한 사람은 가정을 못 꾸렸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게 예. 요즘 우리는 예.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특히 핵가족. 예. 루이스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크리아 패밀리라는 핵가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 핵가족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예. 부모와 자식. 예. 직계, 그죠? 예. 근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가족이, 이제, 핵가족, 뭐, 소가족, 확대가족,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핵가족마저도 사실 패밀리 이걸 출발해 핵가족이 있다 보더라도, 꼭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가족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남편이 그 사냥 나갔다가 돌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 예전에는 아주 흔한 경우일 그래,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때는 결손이라는 생각도 하지도 않아. 그렇죠. 남자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 그 여성은 어떻게 사회가 이제 먹여 살린단 말이야. 도와준단 말이야. 살게. 그게 뭐 오늘날 뭐 소위 사회주의 그 말하자면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원시공산사회의 발상이 됐어요. 원래 원시공산사회는 그 마르크스가 인류학자인 루이스 모르간의 엔션 소사이어티라고 고대사회라는 책에서 예. 가족 형태론이 나와요. 예. 그걸 보고 상상한 거야. 그래서 공산사회는 머리의 산물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럼 반드시 머리의 산물이냐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목의 사회에 가까운 거다. 부의 사회로서는 공산사회가 안 돼. 부의 사회는 이미 권력사회고 소유사회거든. 여성은 소유하고 부처는 뭘 소유하겠어. 남자가 살면 첫째는 여자를 소유해야 돼. 그게 소유사회야. 그 다음에 뭐야?
땅이야, 땅. 내가 살 곳이 땅이야. 그 여성과 땅은 같은 동의어야 거의. 붙어 다닌다고. 그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사실은 여성 사유와 토지 사유야. 고라뽀기 생각할 거 없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 뭐야? 그 이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뭐 소유 개념이 없었던 공산사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고고학적으로 말할 때는 역사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가 인류학적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상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자료도 부족할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시 공산사회는 모계사회라는 거지. 모계사회. 그 모계사회라고 단정을 짓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 모계사회랑 연관성이 있을 그렇지. 거라는 거지. 예. 그 뭐 단정까지는 아니어도 그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모계사회는 소유 개념이 없고 공유 개념이 있고 여자 혼자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남자들이 사회가 먹이 살린단 말이야. 예. 사회가. 그게 바로 사회주의하고 통하는 거 아니야. 통하고 그때는 권력 체계가 권력이라는 게 수직 체계 아니야. 계급이든 계층이든 약간 수직체계란 말이야. 계급체계는 엄한 거고 계층체계는 좀 이동이 가능하기 계층인데 그게 결국 수직체계라는 하이어라키컬하거든. 그러니까 모계사회는 하이어라키컬한 게 없어. 여자 모권사회라 하지만 여자가 권력을 갖는 게 아니야. 권력을 별로 행사하지 않아. 그 북권사회처럼. 그러니까 평등, 자연적 평등이 되지. 평등인데다가 아니 그 아버지가 없어도 사회가 다 살려주니까 요즘 예를 들면 사회가 뭐야 그 미혼모 있죠. 미혼모 미혼 가족을 사회가 살려야 된다 하는 식으로 보장 사회 보장제도 하듯이 그때는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내 상상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르크스가 어디에 개념이 있냐면 막 좋아. 계급에 대해서 너무 짓눌려 있으니까 이제 평등이라는 개념도 좋고 또 이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너무 불평등이 있으니까 또 좋아 좋은데 이미 북의 국가사회를 진행이 됐잖아. 진행이 됐는데 과거에 있던 모계사회적 성향을 말이야 이 적용해 본 거야 이상사회로. 그 원시 반본적 의미가 있는데 근데 북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는 그래 안 돼. 될 수가 없어. 소유의 맛을 본 사람이 소유를 안 하겠어. 아하, 예. 소유를 하게 돼 있어. 그럼 결국은 뭐야? 결국은 그게 이상은 좋은데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런 데도 있지만은 그게 생각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없고. 결국 그게 왜 잘못되냐 하면 요즘 그 이제 실험을 해봤잖아.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뭐야. 그 완전 공산사회주의 하면 전체주의가 되잖아. 지금 내가 볼 때는 공산당 귀족을 만드는 거야. 예. 귀족만으로 공산당이 되면 그건 완전 귀족이야, 그냥. 그래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칫하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잘 그, 이때 잘 다스리면 또 뭐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어떤 형태의 기가 막힌 것도 될 수 있는데 아주 거칠게 말이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전체주의가 되기 쉽지. 그 사회주의라는 게 잘하면 그 모계사회적인 속성으로 가미해가지고 평등이나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거 공연불이 되고 전체주의가 되는 거야. 지금 이래 보면 내가 요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다스려야 되겠구나. 어느 게 옳다고 말하면 아까 그 무에 보면 좌도 있고 우도 있잖아. 이게 좌춤 우춤을 같이 춰야 돼. 한쪽만 춤추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 춤이라는 게 밸런스 웍을 잃어버리면 죽잖아.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춤은 못 춰요. 운동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무예를 많이 연구해 봤지만은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도 그런 그 이데올로기도 그 좌우를 잘 밸런스하고 가는 생각을 해야지 거칠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나 항상 마르크스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바로 그 모계사회 모계사회적 평등과 평화 같은 걸 굉장히 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가 또 옛날 이야기 하다가 근처까지 나왔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하여간 뭐 그 빙하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산지대로 이동, 또 거기서 이, 그 상정이 가능한 시원적인 어떤 집단적 갈등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가족의 출현, 가족의 또 시원적인 어떤 그 이 폭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또 고민해봤고요. 그래서 또 뭐 그 프로이트가 말한 뭐 부친 사례 개념도 뭐 말씀 올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떤 주제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총론격인데 예, 예. 종교인류학 북두칠성의 태양까지인데 간략하게 종교인류학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그 양식으로서 그 무라는 것과 고등종교 사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 천지인 사상으로 해석한 고등종교의 예를 들면 성부, 성지, 성자, 성신, 성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불교의 그 뭡니까 그 비로자납을 그죠? 법신 응신, 보신, 이게 전부 다 천지인의 변형이라는 걸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무교의 천지인 사상이 고등종교와 딱 매치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등종교라는 걸 무교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도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